동해시 종합운동장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만 모두 2,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동해 지역에서는 21일 오후 3시 현재 8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해시의 걱정은 더욱 큰 상태입니다.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오는 27일까지 지역사회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태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동해 멈춤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동해 시내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평소 꽉 차있던 공영주차장은 곳곳이 비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뚝 끊겼습니다. 택시도 많이 안 나왔고요. 뭐 하여튼 다니는 사람도 없고 뭐 하여튼 시내가 너무 조용해요. 며칠째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동해시는 경증이나 무증상자를 수용하기 위해 관광시설을 임시생활치료소로 전환했습니다. 동해시는 이곳 망상 제2오토캠핑장 내 38개 카라반을 임시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 도 생활치료센터의 수용 여부에 따라 이곳에 있는 인원들은 이송조치될 계획입니다. 동해 멈춘 기간에는 오토캠핑 리조트와 추암 캠핑장, 출렁다리와 배틀바위 등 주요 관광지 운영도 중단됩니다. 인근 지자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가족과 종교, 송년 모임 등 모든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